보시면은 아 어쨌든 키울 수 있는 장소이니까 오 깜짝이야. 안녕하세요, 용화입니다. 오늘 자연휴양님 그 사설인가 그래요. 사설 자연휴양님이 왔는데 일단 한번 보여드리자면 여기는 전부 다 데크예요. 전부 다 데크 자리인데 비가 와가지고 이 데크가 다 뭐 젖어 있는 건 상관없는데 물이 고여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가방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것만 딱 들고 오려고 했는데 우선은 타프부터 쳐야 될 것 같더라고요. 다 젖어 있어갖고 가방을 놔둘 데가 없어요 지금. 여기가 조금 희한한 곳이더라고요. 일단 타프부터 치고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. 아니 방금 뭐 이상한 걸 발견했다가 지렁인 것 같아요. 지렁이 사체. 와. 근데 더 중요한 건 어디 갔어? 잘렸습니다. 몸뚱아리가 잘렸어요. 여기서 요렇게 이걸 좀 치워야 되는데 이거 뭐 빗자루로 쓸어버리죠 뭐. 빗자루로 쓸어버리면은 이 지렁이 사체 진액이 굴러다니면서 묻어요. 그래가지고 나뭇가지로 처리해야 될 것 같아요. 뭐야, 왜 안 떨어져? 타프 구축 다 끝났고요. 근데 여기는 엄청 습합니다. 가만히만 있어도 땀이 나요. 막 햇빛이 엄청 내리쬐가지고 아 덥다 뜨겁다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.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여기 좀 희한하다고 했잖아요. 뭐 중간중간 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게 모습이 나왔을 거예요. 데크마다 요거 화장실이에요. 이게 화장실. 화장실 겸 개수대 겸 샤워 시설 그 세 가지가 다 구비되어 있는 시설입니다. 그 생긴 거는 이제 컨테이너 박스처럼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살다 이런 구조물은 처음 봤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느낌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. 근데 여기 왜 왔느냐? 이제 야영장에 가게 되면은 화장실 가고 개수대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힘들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느낌이 그닥 끌리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한 번쯤은 경험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여기 오늘 한번 와 보게 됐습니다. 보시면 이렇게 창문도 있어요. 모기장까지 다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볼일도 보고 해야 되니까 야영장에 근데 이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야전 느낌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전혀 야전 느낌이 안 나는 그런 야영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어쨌든 그래도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. 이런 게 있으니까는 편의시설 이런 부분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래도 한번 문을 열어보면 이렇게 좌변기 세팅돼 있고 개수대 전용 개수대입니다. 멀리 안 나가도 돼요. 이런 점은 진짜 좋습니다. 그리고 다음에 보일러 있는 것 같아요. 이게 아마 보일러인 것 같은데 이렇게 샤워 부스까지 겸용으로 다 갖춘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. 좌우지간 어쨌든
지금 텐트를 빨리 구축해야 될 것 같아요. 원래는 여기 온 게 우중 캠핑을 하려고 온 거였는데 그 일기예보가 또 안 맞더라고요. 원래 내일까지 오는 거였는데 여기 오는 도중에 부슬비나 이제 살짝 조금 오다가 말았어요. 혹시나 해서 이제 타프를 쳤던 거고 다시 한번 확인하니까는 비 소식은 없습니다. 오랜만에 요거 네이처 하이크 테이블 좀 가져왔어요. 그전에는 좌식 라이프를 좀 즐겼었거든요. 근데 좀 허리가 아프더라고요. 좌식으로 활동하다 보니까는. 그래가지고 가방 무게도 최소화할 겸 의자랑 테이블도 안 가지고 다니다가 산악 백패킹이나 뭐 이런 거 아닌 이상은 그냥 당분간은 좀 가지고 다니기로 했어요. 여기는 그리고 이게 좋더라고요. 제 요거 때문에 이 휴양림으로 왔는데 보시면은 벽돌이 있어요. 아홉 장이 있는데 여기다가 화롯대를 놓고 불을 피울 수 있는 공간입니다. 이게 잣나무를 이런 거 쪼개가지고 겨울에 그 화목난로에다가 장작으로 쓰면 딱 좋은데 이거 하나만 있어도 1박 2일을 겨울에 날 수 있어요. 화목난로에다가 충분합니다. 이거 하나면은. 그렇지. 지금 해가 살짝 비치고 있어요. 차라리 요게 낫지. 습한 거보다. 아까는 막 비가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랬었는데 좌우지간. 죽으려고 환장했네. 저거 다시 가져가서 못 들어갑니다. 저리 가. 또 들어있는 걸 살 수가 없어가지고 진짜 완전 뜬금없이 대신해가지고 먹으면 돼요. 원래 먹으면 안 돼요. 이런 게 있으니까. 오오오오!